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의 새만금 사용 설명서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의 월간 주요 소식을 알려드릴 새만금 사용 설명서. 새 소식 시작하기 전에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실게요. 여러분, 새만금으로 놀러오세요. 새만금 개발청에서 신시야 및 관광 레저용지 1단계 사업인 신시도 호텔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 신시도 내에 507억 원의 비용을 투입해 13층 높이 400실 규모의 관광 호텔이 지어진다고 하는데요. 2023년 8월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개최되면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몰려들겠죠? 신시도 호텔도 여기에 맞춰서 200실을 먼저 건립하고 2024년 이후에 잔여 객실을 완공할 계획이고요.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을 위한 넓은 객실과 다양한 편의시설은 기본! 호텔에 투숙하지 않는 관광객도 이용이 가능한 스파와 상가 등 새만금만의 특색 있는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호텔이 들어설 신시도는 군산의 대표 관광지인 도군산군도 중 하나인데요. 자연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만큼 도군산군도의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식당가와 전망대, 쉼터까지 조성해서 관광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행 가기 딱 좋은 요즘 신시도 호텔 소식을 들으니까 벌써부터 궁금하고 빨리 가보고 싶네요. 이 호텔을 통해 새만금이 여행 핫플레이스로 거듭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바로 물인데요. 새만금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똘똘똘 뭉쳤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새만금 지역 상하수도시설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새만금 내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인 만큼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중복 설치에 따른 예산 낭비와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공공기관의 주도로 시설을 구축하게 되면 사업자들의 부담은 줄어들면서 효율은 높여지고 나아가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사업을 통해 새만금에 입주할 사업자들은 시설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 모여 새만금 지역 내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면 예산 절감과 체계적인 통합 운영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는데요. 최신 기술이 구현돼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물론 안정적인 하수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새로워지고 스마트해지는 새만금이 많은 기업들의 입주를 기다립니다. 우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전기차 열풍! 새만금도 함께합니다. 저도요! 최근 2차 전지 전해질 제조 기업인 청고 BLS가 새만금 국가산단에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청고 BLS는 시가총액 3조 원이 넘는 코스닥 8위의 글로벌 기업이자 2013년 세계 최초로 차세대 전해질 양산에 성공한 청고의 자회사입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차에 사용되는 2차 전지 산업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해 작년 7월 새만금에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총 6,125억! 새만금 개발청 개청 이래 제조기업 중에서는 최대 규모였는데요. 청고 BLS는 새만금 국제산단 부지에 중형, 대형 리튬 이온 배터리에 사용하는 차세대 전해질 제조 공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1단계인 2023년까지 직원 200명, 2단계인 2026년까지 270명을 추가 고용해 총 47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청고 BLS의 새만금 공장에서 생산될 차세대 전해질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성능을 높여서 고성능 전기차 보급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또한 혁신적인 설비 도입으로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이 가동되면 청고 BLS의 기업 가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인한 새만금의 지역 경제까지 함께 성장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퀴즈가 빠지면 섭섭하죠?
새만금의 새 소식 재밌게 들으셨다면 퀴즈 이벤트도 놓치지 말고 참여해주세요.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 1단계 사업으로 관광호텔 건축이 허가됐는데요. 호텔이 지어지는 신시도는 바로 이곳 땡땡땡땡땡에 속해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의 대표 관광지이자 자연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댓글에 새만금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정답을 작성해주세요.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일찍 찾아온 더위를 쫓아줄 훌륭한 선물을 드릴게요. 이번 달 새만금의 새로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5월 새만금 사용설명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달에 다시 찾아올게요.